안녕하세요. 호라이커입니다. 네, 여기는 설악산, 예, 내설악. 그 백담사를 지나고 예전 백담 산장이 있었던 국립공원 백담 탐방지원센터 앞입니다. 네, 오늘은 이 내설악 쪽 산행을 하려고 자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세암까지 갔다가 오세암에서 가야동 계곡으로 내려서서 봉경암을 올랐다가 봉경암에서 구곡담 계곡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가려고 합니다.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것 같고요. 시간은 10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9시 반입니다. 서울에서 6시 반에 출발했고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 9시 반인데 이쪽으로 산행을, 내설악 쪽으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 백담 계곡의 백미는 우리가 이제 버스 타고 지나오는 그 계곡 안에 굉장히 멋진 흑곡과 소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오면서 못 보죠. 저는 이 백담 계곡이 버스 운행하기 전에 백담 계곡을 들어왔었는데 백담사까지 들어오는 버스가 생겼고 이제 불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불자님들이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을 이렇게 거쳐가는 순례 코스를 그게 이제 무슨 코스처럼 네, 이 계곡은 백담사를 지나서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이 계곡의 이름은 길골입니다. 길골은 저항령 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인데요. 이 계곡이 굉장히 부드럽고 순탄합니다. 마지막 빼고는 굉장히 부드럽고 순탄하기 때문에 이름이 길골이라고 할 만큼, 물론 지금은 입산 통제 구역이라 첫 번째는 오른쪽에서 이제 합류가 되는 흑선동 계곡이고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두 번째 합류되는 계곡이죠. 네, 이곳 백담계곡으로 합류되는 또 하나의 지류인 이쪽 왼쪽 계곡의 곰골입니다. 곰골은 마등령 아래에서 발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골을 따라 올라가면 마등령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도 입산 통제 구역입니다. 네, 이곳은 영시암입니다. 영시암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절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영시암 터라고 불렸던 곳이고요. 예전에는 그냥 터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절이 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올라온 이 백담 계곡은 사실 백담사까지,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가 백담 계곡이고 이 백담사부터 수렴동 대피소까지가 수렴동 계곡입니다. 그리고 그 수렴동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구곡담 계곡,
왼쪽으로는 가야동 계곡인데요. 구곡담 계곡은 대청봉 바로 앞 아래에서 발현해서 내려오게 되고, 가야동 계곡은 희운각 대피소 아래쪽에 거기서 발현해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가야동 계곡 같은 경우는 공용릉선 중간에서 내려와도 가야동 계곡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가야동 계곡, 구곡담 계곡을 사이에 가운데에 있는 능선이 유명한 용화장성 능선입니다. 네, 여기는 영시암에서 올라와서 오세암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근처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신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나오셔서 방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신발에다가 소독약을 뿌릴 정도로. 산에서 만나는 짐승들은 사람 소리가 나면 거의 대부분 피합니다. 뱀도 그런데 이 멧돼지란 놈은 잡식성에다가 이 사람이 포식자라는 그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네, 여기는 오세암입니다. 오세암에서 가야동 계곡으로 내려갔다가 봉정암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 옛길인데요. 오세암에서 봉정암을 있는 길은 오세암하고 봉정암에 이제 기도를 드리러 오는 불자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등산로로는 많이 인기가 없는 길인데 사실은 되게 좋은 길인데 험해서 그렇지. 봉정암 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이 멧돼지 갈라면 가고 많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안 가고 달려들 건가? 크지는 않아요. 길가에 딱 서 있는데 안 가고. 일로 뛰어올까봐. 보통 가야 되는데 안 가네. 이제 가네. 네, 여기는 가야동 계곡입니다. 네, 이제 가야동 계곡으로 내려섰다가 이제 올라서게 되는데요. 그 봉정암 사리탑 바로 옆에 있는 그 협곡으로 거슬러 올라갈 겁니다. 가야동 계곡에 원래 다리가 없었는데 이 다리를 만들면서 아예 가야동 계곡으로 접근을 못하게끔 만들어 놨네요. 여기 내려서면 계곡이 되게 편편했었는데 돌이 많이 굴러 내려왔네요. 네, 봉정암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하나 한 시간은 가야겠네요. 여기서부터 계속 깔딱이니까. 앞에가 용화장성입니다. 저쪽에 이렇게 보이는 암릉이 저희가 마지막 그 안짜일렌 해가지고 넘어가는, 저길 넘어가면 이제 그 마지막에 사리탑 앞에서 하강 한번 했다가 올라가는 것. 올라서니 이제 공룡농성이 보이네요. 바로 앞에 보이는 봉이 1275입니다. 아, 힘들어서 또 목이 잠겼네. 사리탑입니다. 부처님의 사리 중에 신라시대 때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예, 봉정암은 진짜 볼 때마다 커지네요. 이쪽 뒤로도 법당이 큰 게 들어와 다닙니다. 땅이 되나? 원래는 여기에 봉정암이 이 자리에, 예, 법당, 그 옆에 요사채 조그만 거 하나, 그리고 아까 그 산신각, 그렇게 세 채 있는 절이었어요. 왜냐하면 봉정암은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웅전이 원래 없습니다. 본존부를 모시질 않아요, 사리가 있어서. 그래서 봉정암이 굉장히 조그만 이제 암자였고, 저는 이제 불교신자는 아닙니다. 근데 절이 너무 커져 가지고, 예, 아쉽네요. 예전 모습이 하나도 없으니까. 종바입니다, 종바에. 선후배들 벅세지감을 느낄 겁니다, 전부 다 아마. 여기가 이 앞에 사자바위라고, 봉정암으로 올라오는데 마지막 깔딱고개가 이 사자바위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사자바위 깔딱이라고 그랬는데. 아, 네, 깔딱고개를 내려와서 구곡담 계곡하고 만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백담사까지 10km.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쌍폭이군요. 양쪽에서, 네, 폭포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이 구곡담 계곡에서 제일 멋있는 데가 이 쌍폭입니다. 네, 수렴동 대피소인데요. 아, 6시 지금 한 15분 정도 됐고, 택담사 버스 정류장까지 40분 안에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뭐 가보긴 하겠는데, 여기서 뭐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네, 아침에 갈림길이었던, 예, 영시암 위쪽, 입니다. 택담사 3.5km. 아, 좋네요, 역시. 저 건너편이 아마 흑산동 계곡일 텐데. 백담문소에서 버스 시간이 지나서 지금 백담사에서 용대리까지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7km입니다. 뭐 1시간 40분 정도 더 걸어나간다고 생각하고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오늘 거의 한 30km 가까이 걸었고 지금 시간은 8시 반 정도 됐고요. 네, 조금만 일찍 왔으면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산행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었지만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